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안녕하세요, 노을님 진희입니다. 오늘은 윤대냥 작가의 보리 단편 소설입니다. 윤대냥 작가의 소설 속에는 여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리에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난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태산 같은 남자가 필요하다고 그녀가 선택한 남자와의 관계는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랐던 미래를 지켜줄 흔들리지 않는 고목나무 같은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보리라고 불리우는 모호한 한 여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보리, 지은이 윤대녕. 1. 청명을 사흘이나 앞두고 수경은 그와 만나기로 되어 있는 온천으로 내려갔다. 먼저 도착해 그를 기다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처지였다. 진료실 대기 모니터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이름을 피딱지처럼 노려보다 수경은 발작적으로 몸을 일으켜 병원에서 빠져나왔다. 단지 두려움 탓이었을까? 오랜 옛날 발목을 다친 학이 논에 날아와 몸을 회복하고 다시 소나무 숲으로 날아갔다는 데서 유래한 유서 깊은 온천. 수경은 그와 해마다 청명에 만나 하루나 이틀을 보내고 헤어졌던 온천장 호텔에 투숙했다. 방에 들어 수경은 커튼부터 열어젖혔다. 호텔 뒤편 개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보리밭은 올해도 푸릇한 빛으로 가득했다. 수경은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노려보았다. 요즘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하는 일이었다. 너 누구지? 라고 습관적으로 자문하면서 수경은 왼쪽 가슴을 둥그렇게 거머쥐었다. 이제는 마치 타인의 가슴을 더듬는 기분이었다. 보나마나 유방이 공처럼 부어오른 상태에서 젖꼭지가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살이 튼 부위를 손가락으로 힘주어 누르자 자갈처럼 단단한 멍울이 잡혔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와 수경은 속옷 차림으로 손톱부터 깎았다. 신문지에서 날카롭게 튀어나간 손톱 몇 개가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햇살 속으로 떨어졌다. 집에서 나올 때 가방에 짐을 꾸리면서 손톱 깎기부터 챙긴 이유를 지금도 알 수 없었다. 드라이어로 대충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수경은 밖으로 나갔다. 축축하게 물기가 밴 호텔 뒷마당을 벗어나 개울에 이르자 오후녘의 물안개가 자욱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식탁에 엎질러진 물처럼 봄이 오고 있어 황사를 동반한 꽃샘 바람이 불어가던 환절기에 수경이 아침마다 되뇌이던 말이었다. 그러나 청명을 앞둔 온천 주변은 신혼의 이불보처럼 그 빛이 포근했다. 모글대로 빨려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 속에 온갖 비릿한 생명의 냄새가 독하게 스며 있었다. 발목까지 부풀어오른 보리밭에 드문드문 심어놓은 복숭아 나무 가지에 맺힌 꽃봉오리가 이내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혼자 답청이라도 하듯 보리밭 뚝을 네모나게 돌아 수경은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 큰 길로 나갔다. 차츰 땅거미가 드리워지며 온천지대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다. 저녁을 먹어 둬야겠기에
소경은 옥이네로 갔다. 소경이 이곳 온천에 내려올 때마다 들려는 식당으로 집에서 먹듯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로 끼니를 면할 수 있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올해도 또 왔네 라는 표정으로 아른채를 했다. 그러나 불어 반가운 내색은 하지 않았다. 동네 청년으로 보이는 사내 선옷이 문을 열어둔 채 방에서 떠들썩하게 소주를 마시며 화투를 치고 있었다. 스무 살쯤 된 여자애 하나가 그들 사이에 비좁게 끼어앉아 젓가락으로 삼겹살을 뒤집고 있었다. 냉이가 들어간 된장국에 밥을 말아먹다 수경은 소주를 시켜 두 잔을 거푸 마셨다. 요즘 저녁마다 이상하게 술이 당겨 자주 반주를 겸하곤 했다. 그리고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눈을 뜨면 대개는 자정 무렵이었다. 냉수로 입가심을 하고 일어나 수경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를 불러 밥값을 계산했다. 몸이 어디 안 좋아? 1년 새 얼굴이 많이 상했네. 잔돈을 건네받으며 수경은 벽에 걸려있는 뿌연 거울을 마주보았다. 혼자 온 모양이지? 눈을 피한 채 아주머니가 넌지시 물어왔다.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온천하러 온 거잖아요. 어련하겠어? 6년째 봄만 되면 도깨비처럼 나타나 수상쩍은 남자와 함께 사라지는 서른 중반의 여자를 보며 그녀인들 무슨 짐작을 못하겠는가. 대꾸할 기력조차 없어 소경은 식당에서 나와 등 뒤로 문을 닫았다. 내년 봄에는 안 올지도 몰라요. 논에서 벌써 개구리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경은 호텔 옆에 있는 가게에 들러 맥주를 사들고 방으로 올라갔다. 불을 켜두고 나갈 걸 아직도 어둠에 익지 않은 자신을 공연히 탓하며 수경은 벽을 드듬어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다. 커튼이 그대로 열려 있었다. 어두운 창에 일거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낯설어 보였다. 아찔하게 엄습하는 현기증을 추스르며 수경은 겉옷을 벗어 옷장에 걸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몇 달 동안 그와 통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늘 안달을 하면서도 수경은 그가 생각날 때마다 되레 고집스럽게 버텼다. 그러다 보름 전쯤에야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넣어 고작 이렇게 물었다. 잘 지내시죠? 그래, 그날 온천에서 보아. 수경이 32살이 되던 봄에는 그가 밤늦게 허겁지겁 도착해 새벽바람에 먼저 서울로 올라갔다. 그렇듯 기대하거나 어지할 구석이 없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수경은 막상 그를 뿌리치지 못했다. 애초에 이쪽에서 극구 매달린 탓이리라. 굴뚝에 갇힌 새처럼 결국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몸부림치는 꼴이 되고 만 것일까. 그럼에도 수경은 더 이상 상처받을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고 짐짓 태연한 태도를 취했다. 그 속에 도사린 도끼와 절망까지도 남의일인 듯 옹골차게 외면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왜 늘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걸까? 문자 메시지를 넣어보았지만 그에게 쓰는 좀처럼 대꾸가 없었다. 자정까지 맥주를 마시며 기다리다 수경은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보리밭 위에 보름달이 떠 있었다. 한밤중에 웬 노인네가 자전거를 타고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방금 자전거가 지나간 다리를 건너 수경은 보리밭 고랑으로 들어갔다. 보리밭 한가운데서 퍼드득 꿩이 날아간 뒤
어둠 속에서 겨울물 흘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경은 눈을 감고 겨울물 소리에 한참이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 언제나 저 스스로에게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흘려가는 물의 성품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텐데. 먼 하늘에서 별들이 희미하게 눈을 비벼뜨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는 발톱을 깎아야겠다. 2. 그가 오기까지는 이틀을 더 기다려야 했다. 수경은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욕실에 들어가 다시 가슴부터 살폈다. 왼쪽 젖꼭지에 습진처럼 보이는 진물이 배어나와 있었다. 수경은 이를 악문 채 비누를 칠해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여러 번 닦아냈다. 빈속에 아침부터 왜 자장면이 먹고 싶은지 몰랐다. 다름 아닌 영화 엄마차의 자장면 말이다. 작년에 내려왔을 때 수경은 옥인의 식당 아주머니를 통해 그 집을 알게 되었다. 그가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 갑자기 자장면이 먹고 싶다기에 수경이 옥인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근처에 갈만한 중국집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온천에서 차로 10분쯤 가면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집 자장면과 유산슬이 맛있다고 했다. 물어 찾아가 보니 시내 변두리 뒷골목에 있는 다 허물어져가는 슬레이트 집이었다. 문 옆에 세로로 걸려있는 하얀 목간판에 중화요리 영화마차라는 붉은 글자가 적혀있긴 했으나 더도 덜도 아니고 꼭 무당집 분위기였다. 깨름직한 느낌이 들어 돌아서고 싶었으나 그가 수경의 발목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양만 보고 속단하면 안 되는 게 음식점이야. 천장이 낮은 어둑한 내부에 여관방처럼 생긴 방이 몇 개 있었고 다행히 밖에서 짐작한 것만큼 칙칙하거나 더럽지는 않았다. 문간방을 차지하고 앉아 그가 유산슬과 자장면을 주문했다. 주방 옆에 놓인 기다란 식탁에서는 그 집 일가로 보이는 10명 남짓한 중국인들이 무표정하게 마주 앉아 볶음밥을 먹고 있었다. 묘한 집이로군. 곳곳에 걸려있는 화려한 미인도를 일별하고 나서 그가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문대로 유산슬이 있어 괜찮군. 누구나 다시 찾아올 만한 집이야. 분위기가 어둡고 침침해요. 그래, 어둡군. 이방인들의 표정이야 늘 그렇지. 두 사람은 영화 엄마차에서 나와 주차장 앞 다방에서 잠깐 커피를 마시고 헤어져 각자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다. 늘 그렇듯 그는 언제 다시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만큼 약속에 인색한 사람이었다. 화요일이니 문은 열어놓았겠지. 수경은 재래시장 옆 주차장에 차를 대고 구멍가게와 미정원 사이로 난 비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작년에 찍은 사진을 보듯 골목은 눈꽃만큼도 변한 게 없었다. 철공수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내 둘이 핏발선 눈으로 수경을 돌아보았다. 수경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영화 음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이었으므로 손님은 아직 없었고 50대의 주방장 겸 주인이 식탁에 앉아 혼자 주전자에 든 차를 따라 마시고 있었다. 그 많던 식구들은 어디로 간 걸까? 오래 기다린 끝에 자장면이 나왔으나 수경은 그릇을 반도 비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재래시장 입구로 들어서다 수경은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60년대 풍의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발견했다. XX극장. 그 지방의 이름을 딴 극장은 영화 음마차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였다.
작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건물이었다. 이 극장에서 아직도 영화를 하니? 수경은 정류장에 서 있는 여고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생뚱한 얼굴로 수경을 바라보던 여학생이 옆으로 몸을 피하며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문 닫은 지 한참 되었어요. 언제 닫았어? 그건 저도 몰라요. 수경은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극장 건물을 올려다 보았다. 고딕체로 커다랗게 도들새김된 XX 극장 밑에 최신 돌비 스테레오 시스템 판매라는 간판이 가로로 길게 걸려 있었다. 극장 옆은 신발 가게였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철계단을 올라가자 곧 녹슨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계단에서는 오줌 지린 내가 풍겼다. 정류장으로 내려가자 이번엔 지팡이를 든 노인네가 서 있었다. 할아버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극장이 생긴 게 언제지요? 노인은 실눈을 뜨고 속으로 한참을 헤아렸다. 한 40년 되지 않았겠어? 말끝에 그가 덧붙였다. 살기 고단한 시절이었지. 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40년 전이라면 노인은 팔팔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럼 문을 닫은 건 언제죠? 그건 한 10년쯤 됐나? 저쪽 길 건너편에 신식으로 지은 극장이 생기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망했지. 그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5층짜리 XX 시네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수경은 약국에 들러 소화제를 사 먹고 재래시장으로 들어가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 과일과 칼을 사서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온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나무 숲에 둘러보았으나 학은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제두루미 한 쌍이 논에서 먹이를 찾다 인기척에 놀라 호텔 뒤편으로 요요히 날아갔다. 수경은 방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발톱을 마저 깎았다. 진물이 흘렀던 왼쪽 젖꼭지에 하얗게 딱지가 앉아 있었다. 온천수 때문일까? 밤중에 깨어날 때까지 소파에서 까무룩 잠든 사이 수경은 그가 과도로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는 꿈을 꾸었다. 그게 누구든 과일과 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 3. 그해 4월로 접어든 날에 수경은 삼청동에 있는 카페에서 그와 처음 만났다. 준호와 함께였다. 그는 준호의 먼 친척벌이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광화문의 회계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와는 9살 차이라고 했다. 그날 오후에 수경은 동숭동에서 준호와 만나 영화 시사회를 보고 이른 저녁을 먹은 뒤 오피스텔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다음 날 출판사에 넘길 삽화 마무리 작업 때문이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준호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그를 형이라고 불렀다.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라고 했다. 근처에 나올 일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 가끔 술이나 마시고 헤어지는 정도였다고 했다. 휴대폰 폴드를 닫고 준호가 후렴조로 중얼거렸다. 관이 향기로운 사람이지. 시인 노천명이 노래했던 그 사슴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동숭동에서 택시를 타고 삼청 터널을 통과해 총리 공간 속으로 구불구불 내려갔다. 준호를 카페 앞에 내려주고 수경은 내초 마포로 가리라 생각했는데 준호가 약속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았다며 차나 마시고 가라며 붙들었다. 외아들이자 응석받기 막내로 자란 준호는 그녀보다 한 살 어린 가끔은 애인 노릇까지 하려드는 남자친구였다. 쿨한 척 이기적이면서
속내는 한없이 나약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게 흠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세 군데의 직장을 두어 달 간격으로 전전한 뒤 아버지가 경영하는 출판사의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그것도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수경이 준호를 만난 것은 그가 출판사를 그만두기 얼마 전이었다. 그 후 준호는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쏘다니며 2년째 한량처럼 살고 있었다. 그러나 놀라울만치 순수한 면이 있는 데다 어쩌다 기분이 내키면 여자를 감동시키는 재주까지 있어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통유리창으로 내다보이는 삼청동 좁은 거리에 뽀얗게 이슬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오후 7시 정각에 카페 건너편에 택시가 와 멎었고 수경은 그가 도착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어 뒷문이 열리며 감색 양복 차림의 그가 차에서 내렸다. 미처 우산을 챙겨오지 못한 듯 그가 깍지 낀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일순 바람이 불어갔던가 머리칼이 흩어져 그의 이마 위에서 부드럽게 흩어졌다. 어깨 위에 하얗게 이슬비가 묻어나고 있었다. 회색 물방울 무늬가 점점이 찍힌 붉은 넥타이가 수경의 눈을 찌르듯 압박해왔다. 산짐승처럼 고요히 사위를 살피고 나서 마치 풀숲을 지나오듯 그가 도로를 가로질러 차집 앞으로 다가왔다. 준호의 말이 옳았다. 수경은 저도 모르게 지그시 혀를 깨물었다. 그리고 뒤미처 불가해한 일이 벌어졌다. 통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수경은 그와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으므로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 그가 이마를 찌푸린 채 순간 머리를 갸웃댔다. 왜? 그러나 곧 눈빛을 거두고 카페 안으로 들어와 준호와 악수를 나눈 뒤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수경이 주섬주섬 일어날 채비를 하자 어리석게도 준호가 다시 손목을 잡아 끌었다. 두 남자는 맥주를 마시고 수경은 한 시간 동안 커피를 두 번 리필해 마셨다. 준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수경은 그와 세 번이나 눈길이 마주쳤다. 수수께끼라도 풀듯 찌푸려져 있던 그의 이마가 일순 부드럽게 퍼졌다. 그가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이다. 저 남자가 어디서 나를 본 적이 있구나. 수경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가까운 허공에서 다시 뒤엉켰다. 찰나 그의 눈동자에 잔물결 같은 파문이 일었다. 낮게 숨을 몰아쉬고 나서 그가 준호를 돌아보며 말했다. 대개의 남자들이 그렇듯 여자가 들으라고 일부러 꾸며낸 말이었을까. 나 같은 사람은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고향의 보리밭이 그리워서 아까 사무실에서 나오기 전에 사전을 뒤져보니 봄춘자가 햇빛을 받아 풀이 돋아나는 모양을 나타낸 거라고 하더군. 일본어 발음으로는 하루라고 하는데 뜻은 역시 같다지. 유치한 느낌이 들어 수경은 속으로 피식 웃어넘겼다. 그나마 거북한 정도는 아니어서 수경은 무심한 듯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전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낯설게 느껴져요. 전애들끼리만 주고받는 암호처럼 들린다는 것이요. 준호가 고등학생처럼 되받았다. 전 산이나 바닷가에 가면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말하자면 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엇이든 그 속성을 모르면 두렵게 마련이지. 나도 사춘기 때 서울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깊은 잠을 못 자.
형수는 잘 계시지요? 그녀야말로 서울 사람이지. 환절기에 조금 힘들어하는 눈치더니 아스피린 같은 걸 먹고 금방 좋아졌어. 알고 보니 매일 백화점에 드나들며 쇼핑으로 해결했더군. 준호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만하면 무난하고 세련된 처방 아니에요? 남한테 매달리지 않고 어쨌든 스스로 해결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 틈을 타 수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래, 이제 그만 가보아. 그는 별말 없이 수경이 앉아있던 의자로 자리를 옮겼다. 카페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수경은 그의 시선이 등에 머물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택시 안에서 수경은 주머니에서 그의 명함을 꺼내 지갑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그는 태산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우선 용건을 알아야 하지 않겠소? 신중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물어볼 게 있어요.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이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글쎄요, 나는 모르겠는걸. 아니요, 알고 계세요. 엊그제 만났던 삼청동 카페에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수경은 숟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심정으로 말했다. 말을 마치고 수경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밤 9시에 그가 왔다. 마치 화가 난 얼굴이었다. 사무실 모임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가 다그치듯 용건을 물어왔다. 언젠가 저를 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가 피곤한 눈빛으로 뚫어져라 수경을 바라보았다. 저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가 짐짓 시치미를 떼었다.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요, 틀림없이 알고 계세요. 그가 눈을 부릅떴다.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네, 알아야겠어요. 그가 담배를 피워 물며 종업원을 불러 마티니를 주문했다. 비록 자신에 대해 모르는 바가 있더라도 그걸 다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요. 그래도 저는 알아야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그가 담배를 끄고 칵테일 잔을 비운 뒤 거침없이 입을 열었다. 불과 두 주 전의 일이었다. 수경이 준호가 아닌 다른 남자와 남산 힐튼 호텔 객실용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력이 유별난 그가 목격했다. 그때 그는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쳐 지하 중식당으로 내려가던 길이었다. 거래처 간부와 저녁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수경은 침착하게 대꾸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왠지 그런 일일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피하려 들지 않는 수경의 태도에 그는 다소 놀란 듯 했다. 수줍어하듯 그가 말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조차 납득하기 힘든 일을 가끔은 경험하게 마련이요. 그러니 구태여 준호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실은 뵙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뱉고 나서 수경은 자신도 내심 놀랐다. 너무나 쉽사리 그에게 고백을 해버린 것이다. 당돌한 여자로군. 움푹 팬 눈으로 그가 재차 수경을 노려보았다. 준호는 장차 당신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데. 수경은 코웃음을 쳤다. 그러느니 차라리 500년쯤 묵은 느티나무 옆에 혼자 집을 짓고 살겠어요. 그가 몸을 꿈지락거리더니 다시 담뱃갑을 집어들었다. 라이터 불빛 속에서 그의 이마가 대리석처럼 빛났다. 도대체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수경은 주저없이 말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도 무섭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고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왼쪽 팔꿈치를 테이블에 기댄 자세에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그가 길게 눈을 감았다 떴다. 가끔이라도 매달려 울 수 있는 태산 같은 남자가 필요해요. 가난이 죄는 아닌 거지요? 그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긴 하지. 얼굴을 붉히며 그가 재빨리 사과했다.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미안하게 됐소. 네, 사과하리다. 수경은 잠자코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쪽에서 원하는 바를 그가 분명히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현숙한 부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강하고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슬아의 자식이 없기에 가까운 이들에게 때로 공허함을 호소했으나 평소에는 일에 매달려 그런 자신을 잊고 지냈다. 그날 준호의 입을 통해 엿들은 말이었다. 그날 수경은 깨달았다. 단 한 번 만난 사람에게 한순간 마음이 완전히 기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 여기서 저녁마다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가 손목시계로 눈길을 가져가다 말고 되물었다. 나더러 나 자신을 배반하라는 거요? 깊숙이 고개를 숙인 채 수경은 또박또박 말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부디 살펴주세요. 사흘째 저녁에 그가 왔다. 그가 카페의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와 자리에 앉더니 거푸 두 개비의 담배를 피우고는 벌떡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나 수경은 알고 있었다. 그가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5분 후에 그가 돌아와 수경의 팔목을 거머쥐고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늘에서 다들 내려다보고 있겠지? 버섯나무 가로수 아래 수경을 세워놓고 그가 턱을 떨며 말했다. 지금 준호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전하시오. 거기까지는 당신이 할 일이야. 수경은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준호는 웅크린 아이처럼 숨죽인 채 듣고 있다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더욱 강해지는 남자가 있고 거꾸로 더욱 나약해지는 남자가 있다. 수경은 속으로 빌었다. 그가 지금보다 강해지면 좋으리라고. 준호는 언젠가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증오하겠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는 승용차에 수경을 태우고 곧바로 평창동에 있는 호텔로 갔다. 그리고 그답지 않게 몹시 서두르면서 사랑을 끝낸 뒤 충혈된 눈으로 수경의 벌거벗은 몸을 짐승처럼 탐욕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래, 너였군. 수경은 알고 있었다. 그가 아직도 자책감에 떨고 있다는 것을. 그의 시선에 온몸을 맡긴 채 수경은 봄비가 흘러내리는 창으로 얼굴을 돌렸다. 청명해, 내가 보리 같은 여자를 만났군. 그가 수경의 다리를 크게 벌리고 다시 안으로 쳐들어왔다. 이번에는 무예를 하듯 유연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길게 몸부림을 쳤다. 자신의 몸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가 수경은 돌연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덜컥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다. 1년에 그저 몇 번만 만나주면 됩니다. 저는 저대로 살아갈 테니까요. 그가 문득 몸을 멈추고
소경의 입술을 내려다보았다. 고작 그걸 바래서 이랬던 거요? 제게 막상 해줄 것도 없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훗날 바위를 치며 서로 후회하게 될 거요.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수경은 계속 허세를 부리던 말했다. 그건 남자들의 일이고 여자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아직 모르셨어요? 그가 집요하게 수경에게 원하는 바를 물어왔다. 딱히 원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수경은 농담소로 그에게 앞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매달 보내달라고 했다. 당황할 줄 알았는데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아차 싶었으나 이미 때가 늦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도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만 했다. 그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그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수경에게 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4. 수경이 몸에 이상을 감지한 것은 보름 전쯤이었다. 특별한 자각 증세는 없었으나 거울에 비친 가슴의 크기가 어느 날 비대칭으로 달라 보였다. 갈퀴처럼 손으로 쥐어보니 단단한 멍울이 잡혔다. 또 젖꼭지 아랫부분이 엉덩이처럼 살이 터져 있었다. 당장 백과사전과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뒤져 자가 진단 방법을 찾아보았다. 임신 출산 경험이 적고 피임약을 과다 복용하는 독신 여성에게 분포가 높은 병, 모계 쪽으로는 5년 전에 셋째 이모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5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가족력이 있었다. 아닐 거라고 한사코 우겨댔으나 산부인과에 가서 엑소선 촬영을 해봐야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쯤은 수경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진료 예약을 했으나 도무지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두 번이나 전화로 예약을 변경했다. 모든 병의 예후가 그렇듯 확률은 반반이었다. 환절기의 밤과 낮처럼 매 순간 감정이 극단적으로 교차했다. 유방을 절제하지 않고 종양적출술로 완치될 가능성도 물론 없지는 않았다. 어쩌면 기적처럼 염려에 불과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 이런저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경은 마침내 병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데스크에 접수를 시키고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왜 그의 얼굴이 커다랗게 눈앞을 가로막았는지 모른다. 야속하고 서운한 감정이 막막한 가슴을 매습게 가르고 지나갔다. 잠시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뒤미처 밑도 끝도 없이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목울 때까지 가득 치밀어 올랐다. 그 와중에도 진료실 옆에 걸려있는 달력으로 시선이 간 것은 또 무슨 심사였을까? 대기번호 세 번째 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왔을 때 수경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도망치듯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7년간 그가 매달 통장으로 보내온 돈으로 적금을 들어 작년에 분양받은 24평형 아파트였다. 그동안 그는 어쩔 수 없이 배가 나오고 머리숱이 적어지며 이마가 벗겨지는 43세의 중년 남자로 변해 있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뒤늦게 자식을 보아 그 아이가 벌써 3살이 되었다는 기막힌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수경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간혹 소식을 전해 듣긴 했으나 통화를 한 것은 7년 전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준호는 물론 당황한 눈치였다. 그러나 곧 현실 감각을 되찾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에 대한 언급은 서로 하지 않았다.
요즘도 계속 그림책 그려? 알고 있을 텐데도 준호는 그렇게 물어왔다. 아니, 모르고 있는 건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경은 생각했다. 용서하지 않음이 반드시 관심의 지속을 뜻하는 건 아니다. 수경은 그의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궁금해서 물어온 게 아니지 않는가. 소식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수경은 준호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준호 씨는 요즘 뭐하고 지내? 그는 담담하다 못해 당당했다. 왜 모르고 있었느냐는 투였다. 아직도 이쪽을 용서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다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어. 작년에 상무로 진급했는데 내년쯤 자회사를 만들어 독립할 생각이야. 출판계가 불황이라고 다들 떠들어대지만 수경이 너도 알다시피 아동물 시장은 기복 없이 탄탄한 편이잖아. 물론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 준호는 수경과 헤어지고 이듬해 아버지의 대학 동기인 대기업 간부의 딸과 결혼해 두 살 터울의 아들 딸을 두고 있었다. 경북 고속도로 진입로가 내다보이는 분당의 고층 아파트에 산다고 했다. 4억인가에 분양을 받았는데 몇 년 새 13억으로 매매가가 올랐다고 했다. 그가 옹졸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기에 수경은 되레 안심이 되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수경은 준호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언제 만나서 나한테 저녁 한번 사줄래? 나 요즘은 옛날처럼 바쁘지 않거든. 기다렸다는 듯 그가 후후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별다른 대꾸가 없다가 덜컥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래, 비록 용서는 못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의 미움은 남아있지 않겠지?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쉽게 멸시하긴 하지만 힘들어 미워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준호보다 나이가 많은 그가 조금은 관대했던 것 같다. 준호와의 통화를 끝내고 수경은 온천으로 내려가기 위해 짐을 꾸렸다. 오, 그가 오기까지 하루가 남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논배미에 물이 차올랐다. 온갖 여린 풀들이 흙을 비집고 올라와 논두렁과 들판을 카펫처럼 뒤덮고 있었다. 그 생명의 기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운 심정을 자극했다. 복숭아나무 가지에 달린 꽃봉오리도 이틀 만에 완전히 벌어져 있었다. 오전에 수경은 다시 영화 엄마차에 가서 유산슬을 먹었고 극장 앞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무의미한 질문을 되풀이했다. 여기서 아직 영화를 하나요? 문을 닫은 게 언제죠? 몰라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혹시 영화 엄마차의 주인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굳이 되돌아가 묻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어쩌면 그곳에 다시는 갈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오후 2시쯤 온천으로 돌아와 방으로 올라가려다 수경은 차에 올랐다. 다시 시동을 걸었다. 주차장에서 보니 온천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맥 사이로 고갯길이 보였다. 마침 거기서 트럭이 내려오고 있었다. 저 산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수경은 불현듯 산을 넘어가보고 싶은 소녀 같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한 길로만 다녔어. 수경은 고갯마루 휴게소에 도착해 물줄기처럼 하얗게 아래로 이어진 길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에도 사람이 살고 있겠지? 느리게 차를 몰아 십여 분을 내려가서 분지 같은 지형에 면 단위의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입구 커다란 바위돌에 하감이라는 검은 글자가 해수채로 깊게 음각되어 있었다.
학바위, 우체국 옆에 차를 세우고 소경한 도로 양쪽으로 형성된 마을 끝까지 걸어가 보았다. 중국집 슈퍼라는 간판을 단 구멍가게, 정육점 겸 식당, 다방과 미장원, 철물점과 약방과 농협과 밭줄소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을 끝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좁은 도로로 차들이 먼지를 날리며 드문드문 오갔다. 수경은 학교 앞에서 발을 멈춘 채 방금 지나온 길을 돌아다 보았다. 참으로 조용한 마을이었다. 부드러운 하와이 햇살이 학교 마당에서 식빵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발길을 돌려 수경은 다방으로 들어갔다. 사장면을 먹고 있던 부스스한 몰골의 30대 여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루마리 화상지를 풀어 입을 닦아냈다. 커피와 설탕과 프림이 똑같은 비율로 섞인 진득한 커피를 마시며 수경은 다방 여자에게 물었다. 옆에 미장원 문 열었어요? 여자가 나른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머리 할 거예요? 커트만 조금 하려고요. 그럼 커피 드시고 옆으로 오세요. 그녀는 미용사이자 다방 주인이었다. 미용사의 몸에서 아직도 사장면 냄새가 났다. 수경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또 습관적으로 물었다. 너 누구니? 네? 미용사가 가위질을 멈추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냥 혼자 해본 소리예요. 그런데 마을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글쎄, 단지 그 때문일까. 환한 물속처럼 너무도 고요한 것이다. 커트를 마칠 때까지 수경은 거울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제는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지? 샴푸 하실래요? 아니요, 집에 가서 할게요. 수경은 미용실에서 나와 차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다 우체국 옆에 서 있는 느티나무 고목을 발견했다. 바야흐로 가지마다 파릇한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노인과 아이들이 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앉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야 수경은 알 것 같았다. 저 커다란 나무가 정령처럼 마을을 지켜주고 있기에 다들 소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날마다 나무에 와서 절하고 의지하면서 말이다. 수경은 오래전에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차라리 500년쯤 묵은 느티나무 옆에 혼자 집을 짓고 살겠어요. 아무리 함부로 내뱉은 말일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인가 보다. 저녁을 먹기에는 아직 이른 시각이었으나 수경은 옥인의 식당에 들렀다. 온천 앞 논두렁에서 동네 아낙네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무를 캐고 있었다. 안개 같은 물기가 자욱이 서린 논뱀이 건너편 소나무 숲에 그날은 학들이 떼지어 날아와 있었다. 식탁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옆집 처녀 대하듯 수경을 돌아보며 말했다. 미장원 갔다 온 모양이네. 수경은 의자를 끌어내 그녀의 맞은편에 가앉았다. 밤에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축축해지네요.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게 또 있으려고? 공연이 심란할 때야. 텔레비전으로 눈길을 돌리며 아주머니가 애둘러 물었다. 저쪽에서는 여태 연락이 없는 모양이지? 신경이 바짝 곤두섰으나 수경은 말없이 벽에 붙어있는 차림표를 살폈다. 혹시 보리밥 좀 먹을 수 있어요? 애 가진 여자처럼 춘사물에 웬 보리밥은 찾어? 낮에 중국 음식을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해서 그래요. 강된장에 무생채 넣어 비벼먹고 싶네요.
뒤주에 보리살이 남아있나 모르겠네.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주머니가 또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 늦기 전에 비슷한 사람 만나 애 낳고 살림 차려. 어쩌니 저쩌니 해도 결국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야. 조금만 더 늙어봐. 누구 하나 쳐다봐주는 사람 있는 줄 알아? 수경은 식탁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다. 청명인 내일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었다. 뽀얗게 김서린 창을 화장지로 닦아내고 논배미를 내다보니 그새 나물캐던 아낙네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이번에도 그가 안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종일 마음을 괴롭혔다. 재작년 봄에는 그가 오지 않았다. 밤늦게야 그에게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엊그제 아이가 태어나 병원에 와 있어. 주말께나 시간이 날 거야.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내려다 수경은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곧장 가방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다. 그리고 주말에 그와 삼청동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밤늦게 평창동 호텔에서 헤어졌다. 그날 수경은 알았다. 그를 놓아줄 때가 왔다는 것을. 몇 달 후 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으나 수경은 다시금 숟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닥치자 웬일인지 그가 못 견디기 그리웠었다. 보리밥을 먹다 수경은 입덧이라도 하듯 울컥 구역질을 했다. 이어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언젠가 그가 말했었지. 깐부기 안에 예쁜 보리살이 하나 숨어있군. 바람에 보리밭이 파도처럼 쓸리우고 있었다. 수경이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가는 동안 자전거를 탄 노인이 꿈결처럼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어둠을 틈타 수경은 보리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엊그제 보았던 복숭아나무 옆에 이르렀을 때 수경은 호텔에서 나올 때 손가방 안에 과도를 챙겨 넣었다는 사실을 버뜩 깨달았다. 수경은 복숭아나무 아래 관처럼 몸을 뉘었다. 달콤 쌉싸래한 보리 내음이 흙냄새에 섞여 콧속에 스며들었다. 올챙이가 헤엄치듯 별들이 밤하늘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아,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그를 보내지 못해 결국 내가 나를 해치려 드는구나. 혀를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를 붙잡지 않으리. 수경은 몇 달째 입안에 담아두고 수없이 되풀이했던 말을 보리밭 고랑에 누워 엎조려 보았다. 귀전에 개울물 소리가 들려왔다. 껍질 벗은 검은 거북이를 천마인들 어찌 쫓겠는가.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 있는 동안 수경은 깜빡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도 어김없이 어지러운 꿈을 꾸었다. 파편적인 장면들이 물살이 떠내려가듯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영화 음마차, 오래전에 문을 닫은 극장, 달밤에 자전거를 타고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가는 노인, 하감마을의 느티나무, 다방 여자와 미용실, 삼청동 카페와 평창동 호텔, 보리, 보리밭, 보리밥, 학이 날아든 소나무 숲. 온몸에 한기를 느끼고 수경은 눈을 떴다. 상처 입은 짐승인 양 몸을 떨며 수경은 욕조 밖으로 나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살기 위해 가슴을 도려낼 용기가 아직은 없었다. 6. 오후 5시에 그가 왔다. 재래시장에 들러 늦은 점심으로 김치전을 먹고 과일 가게에 들렀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온천상 호텔 앞에서 전화를 걸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데스크에 물어 방에 올라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군. 어디야? 그가 퉁명스럽게 물어왔다. 하지만 수경은 그가 왔다는 사실에 일단 안도감을 느꼈다. 시내에 나와 있는데 곧 들어갈게요. 서둘러 와. 네, 그럴게요. 운전 조심하고. 그는 온천장 호텔로 들어가는 길목에 나와 우산을 든 채 수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경이 옆으로 차를 세우자 그가 우산을 접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그에게서 익숙한 로션 냄새가 풍겨왔다. 날씨가 꽤나 사납군. 잘 지냈지? 옆을 돌아보며 그가 물어왔다. 수경은 그가 늘 가던 숯불 갈비집으로 차를 몰았다. 저번보다 얼굴이 안 됐군. 몸부터 챙겨야지. 누가 밟아주었는지 올해도 보리가 잘 자랐군. 겨울 방학이 되기 전에 다들 나가서 보리밭을 밟아주곤 했지. 아마 봄방학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양복 옷소매로 창을 닦아내며 그가 중얼거렸다. 아직도 그에게 소년이 남아있었음을 기억하리라고 수경은 생각했다. 궂은 날씨 탓에 고기 굽는 냄새가 역했으나 수경은 그가 젓가락으로 앞접시에 옮겨주는 소고기 등심을 한 점 한 점 입으로 가져갔다. 그가 따라주는 소주도 모두 받아 마셨다. 포도주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소주가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나 봐. 몸은 괜찮은 거지? 그가 재차 묻기에 수경은 마지못해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에게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관계란 무엇일까?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곧 가까운 일본에라도 다녀오지 그래? 4월 다 가기 전에 말이야. 난 교토가 좋더군. 핏물이 밴 등심 조각을 우물거리며 그가 말했다. 혼자서 무슨 여행은 혼자 하는 거야? 그런가요? 여럿이 어울려가면 놀기밖에 더 하겠어? 가끔들 생각도 하며 살아야지. 한우 등심 3인분에 소주를 2병 비우고 식당에서 나오자 바람은 여전했으나 비가 웬만큼 잦아들어 있었다. 달이 떴으면 한결 운치가 있었을 텐데 어서 가서 뜨거운 물에 몸부터 담가야겠어. 여기저기 온천이 많지만 여기가 그중 내 몸에 맞아. 그는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수경은 엊그제 하감이라는 마을에서 커다란 느티나무를 보았던 일과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과 영화 엄마차에 다녀온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가 묻지 않기에 그만두었다. 그가 대중탕으로 내려간 사이 그는 고향에 내려오면 대중탕을 이용한다. 수경은 욕실에서 씻고 나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들어가 누웠다. 온몸에 나른하게 술기운이 번져 잠이 올 것 같았으나 그를 기다려야만 했다. 잠들어 있는 자신을 그가 깨우는 게 싫었다. 밖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가뜩이나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수경은 어서 그가 와서 잠을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밤이 지나면 늘 조바심 치던 그 알량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가 돌아와 이불을 들추고 침대 속으로 들어왔다. 불을 꺼달라고 했으나 그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가 커다란 두 손으로 수경의 양쪽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리려 했다. 수경은 입술을 깨문 채 한사코 다리를 안쪽으로 오므렸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번쩍 들어 수경의 표정을 살폈다.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수경은 눈을 감았다. 수경이 끝내 거부하자
그의 태도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남자가 생긴 모양이군. 수경은 칼에 찔린 듯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제 그의 집을 돌려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기가 싫어졌다. 어렵사리 잠든 틈을 타서 그가 다시 수경을 깨웠다. 그때 수경은 알았다.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제풀의 절정에 이르러 그가 보리라고 밭은 소리로 외쳤으나 수경은 응대하지 않았다. 저는 지금 자고 있어요. 새벽녘에 그가 수경의 귀에 대고 말했다. 남자가 생긴 게 틀림없어, 그렇지? 저 지금 자고 있다니까요? 그래, 보내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아직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린 7년이나 만나왔어. 하지만 남들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지금이라도 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실은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싶었어요. 단 한 달이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결코 기회를 주지 않았지요.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경의 얼굴에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미소가 번졌다. 그에게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게 된 것이다. 그가 다시 보리라고 머리맡에서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마침내 수경의 눈에 참았던 눈물이 고였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 혼자여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수경은 몸을 돌려 차갑게 식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애타게 속삭였다. 아침이 오면 당신과 헤어져야겠지만 내 어찌 너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또한 보리라는 이름을 내 평생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